될 것 같아? 좀 기다려봐. 산 지 얼마나 됐다고 그냥 벌써 고장이야. 아이, 고장 난 게 아니고 도라는 거 아는데 툴툴거리는 소리가 나대니까. 아니 그럼 이거 저기 아프터 서비스인가 그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뭘 이런 걸 가지고 AS를 저기 부르고 그래요. 다 됐어요 이건 뭐. 저, 아유, 날씨가 찐다죠. 아유, 여보. 이거 한번 들어봐. 어? 깨끗하게 아주 잘 돌아갈 거야. 당신한테 이런 제주도 있었어? 자, 역시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돼. 어서 틀어, 도와주겠어. 알았어. 어? 어? 뭐야? 왜 이래 이거? 이상하다. 돌아가질 않잖아.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어? 아, 봐봐, 봐.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하네. 아! 이거 다시잖아? 어? 아우. 아우, 이게, 아니 이게 왜 그러지 이거? 아니 아우, 반직 괜찮아? 아니 어떻게 반직이 전기 오르나 그래? 아 글쎄 말이야 이거 이상하네요 이거. 아유,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그냥 서비스센터 갖다 맡겨. 큰일 날 뻔했잖아. 아유, 아유 참, 얼른 당신 좀 갖다 놓고 와. 그래 그게, 어? 그게 낫겠다. 아유, 아유 정말. 아유 사람 큰일 날 뻔했네. 선풍기 한번 고치려다 그냥 전기 구이 될 뻔했다 얘. 글쎄 말이야. 다녀왔습니다 아빠 다녀왔습니다. 내가 얘네들한테 우리 엄마 떡볶이 너무너무 잘 만든다고 자랑했어. 그랬어? 어, 그럼 올라가 있어. 엄마가 다 되면 부를게. 자, 빨리들 사세요. 빨리 드려. 아줌마, 이거 네? 얼마예요? 아, 그거요? 100원이요. 여기요. 아, 고맙습니다. 자, 빨리들 사세요. 야, 그러다가 니네 이모한테 혼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괜찮아. 우리 이모 옷이랑 화장품 너무너무 많은데 뭘. 자, 빨리들 사세요. 아줌마, 네? 저는 이 목걸이 주세요. 아, 목걸이요? 네, 이 목걸이 너무너무 이뻐요. 얼만데요? 아, 예, 100원이요. 여기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아, 너무너무 이쁜 거 사셨네요. 근데 미달아, 나 이거 해봐도 되니? 아우, 당연하죠. 손님 건데요. 예, 괜찮다. 미달아, 의찬아, 나 멋있니? 자, 빨리들 사세요. 어, 준이니? 어, 그래, 형이야. 그래, 어때? 잘 지내고 있어? 어, 그래. 부모님들 다 안녕하시고? 어, 그래. 나도 보고 싶다, 임마. 어, 그래, 그래. 오중이랑 의찬이한테도 안부 전할게. 그래. 나중에 또 연락해. 그래, 안녕. 아, 형 나도 좀 바꿔주지. 아, 국제전화인데 요금 많이 나오잖아. 나중에 또 다시 건데. 아, 그래서 뭐래? 재밌게 논대? 어, 뭐 부모님 생일도 잘 치렀고 뭐 친구들이랑 하와이 가서 서핑도 하고 재밌게 지내나 봐. 아, 그 자식 진짜 좋겠다. 그 멋진 하와이 해변에서 이 바닷바람을 가르며 윈드 서핑을 샥! 야 정말 생각만 해도 황홀하다 황홀해. 어 나도 그 말 들으니까 막 하와이 가고 싶다. 어 그래? 너 정말 하와이 가고 싶어? 응. 야 잘됐다. 그럼 우리 신혼여행 하와이로 가면 되겠다. 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하와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발리? 아니 푸켓? 야? 야, 야 인마 뭐 IMF 시대 해외여행까지 가려고 그러냐? 어 그런 거야? 그럼 뭐 국내도 좋고. 어차피 신혼여행 가면 호텔에서 나오지도 않을 텐데. 그치서. 야, 너 미쳤니?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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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시끄러, 시끄러. 네 엄마 기 안 먹었어 왜 그래? 엄마 내 방에 내 방 너 들어갔었어? 아니, 글쎄. 왜 그래? 방에 한번 올라가 봐. 옷이랑 화장품이 다 어지러져가지고 난장판이란 말이야. 아니, 아니 누가 그랬어? 아, 몰라. 혹시 미달이가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걔 지방에서 노는 것 같은데. 미달이 엄마. 아이고, 어서 와요. 어우, 정배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네. 이 시간 웬 일이세요? 어, 네, 딴 게 아니고요. 우리 정배가 이걸 집에 가져왔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좀 비싼 거 같아요. 어, 그 내 목걸이! 내 목걸인데? 글쎄, 정배가 이걸 미달이한테 샀다잖아요. 아니, 네? 네? 어, 정배야! 야, 장미대! 내가 정말 못 살아. 아우, 이게 다 뭐야? 몰라, 내가 정말 미달이 때문에 미쳐, 진짜. 너 자꾸 이모 물건 만지면 그럴래? 안 그럴래? 잘못했어? 안 했어? 어? 속상해 죽겠어 그냥. 미달이 너 내 선크림 어쨌어? 선크림 어쨌어? 어? 저 위에 있던 이모 로션 어쨌냐니까. 그거 재세미한테 팔았어. 아우 내가 못 살아 진짜. 그 며칠 전에 산 거란 말이야. 아우 알았어 알았다니까. 내가 재세미한테 전화할게. 아우 정말... 내가 이 찌질 때 못 살게 하지 마. 하루 종일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어 그냥. 아이고 눈 조그만 게 어떻게 완전 말썽한 물이니? 아이고 진짜. 아치. 너무 좋다. 자. 우리 찬우 씨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꽃이나 꽂고 사진이나 보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그냥 과감하게 확 대시를 해봐. 송가로사,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 뒤에 감춘 게 뭐야? 아, 손 좀 이리 내놔봐. 아무것도 아니래니까. 아, 이리 좀 내놔봐.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이리 좀 내놔봐봐. 아,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거 김 선생님 사진 아니야? 아니 그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너 김 선생님 좋아하는구나, 그치? 아, 아니에요, 그냥 사진. 거짓말 마. 내가 너 처음부터 약속 있다 그러고 김 선생님 집에 앉아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너 솔직히 말해봐. 김 선생님 좋아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사진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좋아. 그럼 이리 줘. 내가 김 선생님 오면 확인해 볼 테니까 이리 줘. 아,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불어. 너 그거 진짜면 내가 그냥 팍팍 밀어줄게. 너 김 선생님 좋아하지? 맞지? 응? 언니 있잖아요. 어. 이거 비밀인데요.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아! 맞지? 아! 진짜구나! 근데 미달아, 너 어제 많이 혼났니? 어제? 으이, 몰라. 으이, 작은 이모 미워 죽겠어. 왜? 흑은 이모가 많이 혼냈어? 아유, 그 마귀 할머니 내 머리를 여섯 방이나 때렸단 말이야. 우와, 여섯 방이나? 드디어 뽑겠다. 그럼 내가 얼마나 탄데? 아유, 그 마귀 할머니 가만히 안 둘 거야. 어머, 정말? 야, 너무너무 재밌었겠다. 어? 아, 배낭여행? 아유, 난 못 가고 현식이 혼자 배신 때려 떠났잖아. 에휴, 몰라. 피자가지고 공항에도 안 나갔어. 어? 미팅? 어, 그럼 괜찮지? 아, 뭐야 저거 너 진짜? 아니야 아니야. 어, 그래서 어디 애들인데? 어머, 정말 킹카 맞아? 어, 킹카? 예! 막 억울해서 그러는 거지 뭘. 아니 그야 맞은 말 하니까 맞은 거잖아. 너도 똑같다. 유천단이 조카 그냥 싸움질이 났고 또 그리고 엄마한테서 이르고. 너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왜? 아예 몰라. 진짜 열받아. 아이고, 미치겠어. 너무 더운데 열받지 말고 저기 집이나 잘 봐. 집은 왜? 어디 가? 할아버지 해산날이잖아. 큰 집에 가야지. 너 집 잘 보고 그리고 좀 미달이 저녁이나 챙겨 먹여. 소윤이 언니 무슨 야간 좀 분반이 된다. 아우 싫어. 갈라면 미달이 데리고 가. 얘네 미달이를 어떻게 데려가니? 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설치되고 다니는데. 네가 오늘 하루만 봐줘라. 아, 몰라 진짜. 야 미소나 지금 몇 시야? 빨리 가봐야지. 어, 음식이라도 좀 만드는 거 도와드려야겠다. 엄마가 빨리 준비하고 나와. 어, 그래. 진짜. 자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김 선생님도요. 네. 아차 김 선생님. 오늘 김 선생님이 저희 간호사들한테 전학한테 사시는 게 어때요? 네? 아니 몇 달을 병원생활 같이 하면서 김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술 한잔 사신 적 없잖아요. 아니 너무 짜시다 정말. 제가 그랬나요? 아 그러니까 오늘 저녁 근사하게 술 한잔 딱 사시라고요. 어때요? 좋죠? 그러죠 뭐. 사죠 뭐. 우와! 예! 빨리 가시죠. 빨리 가세요. 나랑 어디 같이 갈 데가 있는데 깜빡 까먹었네. 아 어떡하지? 저기 그러면요 두 분이서 같이 한잔 하시고요. 저기 아 별, 뭐해? 빨리 가. 아니, 아 빨리 가. 아 빨리 가니까. 아, 예, 예. 어떡하죠? 저는 별로 약속이 없는데. 그럼 다음에 다들 시간 낼 때 그때 한번 마시죠. 예? 그럼 내일 봐요. 수고하세요. 아 진짜. 왜? 엄마 신발 없어? 여보세요? 어, 엄마! 엄마 빨리 와! 나 배고파 죽겠어! 어, 엄마.
엄마 오늘 굉장히 늦을 거야. 그러니까 작은 이모한테 밥 달라 그래서 먹고 졸리면 자. 어? 안 돼, 엄마. 빨리야, 빨리. 아이, 참. 아, 제사가 끝나야 집에를 가지. 작은 이모한테 밥 달라 그래서 먹어. 어? 알았지? 아니, 엄마 끊는다. 엄마. 뭐래? 늦게 온대. 어, 그래? 아, 그럼 나는 TV나 봐야겠다. 작은 이모, 저 이모, 저 작은 이모, 저 밥 좀 주시면 안 돼요? 뭐? 밥? 이모, 오늘 밥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녁 안 먹을 거야. 이모, 사과할 게 있어요. 뭔데? 그거 그 물총 말이야. 그거 내가 하지 말자 그랬는데 우찬이가 하셨어. 그리고 이모들 물건도 판 것도 너무 미안하고 식탁에서 이모 다리 데린 것도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모한테? 응, 정말이야 이모. 이모가 너한테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너 또 그럴 거야? 진짜 안 그럴 거지? 응. 어이구 진짜. 그러니까 이모 저 밥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또 바쁠린다.